네, 보은 상무와의 경기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김상훈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강가의 골키퍼 포백의 하은의 어희진 선수연 광민정 중원의 박지영 김아름 오연희 그리고 전방에 김성미 김상은 김소훈이 있습니다. 케이스포 강재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정보랑 골키퍼 포백의 조다솜 고유진 황보람 최수진 그리고 중원의 이수빈 남궁예지 광미진 그리고 전방에는 후미나 나탄의 윤한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기에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네. 오늘 경기에서는 그것들을 또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세종 스포츠 토토, 오른쪽에 화천 케이스포가 네. 자리. 네. 자 황보람의 패스 끊겼습니다. 김상은의 로빙 패스. 네. 마지막에 혼전 상황. 아직 공 네, 살아 있는데요. 슈팅. 아하!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핸드볼 반칙이 아니냐라는 항의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뭐 그것도 있었지만 선수들은 일단은 끝까지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이 세종 스포츠 밖에서 우선 빠져나오는 화천 케이스포. 네, 좋아요. 이수빈. 그리고 왼쪽에 후미나. 안쪽으로 접어놓고 다시 이수빈에게 네, 박사 쪽. 이수빈. 이수빈 반대편 슈팅. 슈팅 골. 선취골 기록하는 나타레 스코어 1대0. 아, 지금은 남궁예지 선수의 발끝에서부터 시작돼서 굉장히 많은 패스를 주고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내 선수의 득점까지 굉장히 많은 패스의 성공률이 보여졌고 그리고 그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는 이 선수들의 모습이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경기 초반 뒤쪽에서의 패스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조금은 아쉬웠었는데 이번 공격 과정은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네, 이수빈 선수가 이 돌아 들어가는 이 장면, 아, 이 장면도 너무 좋았고요. 네, 지금 후미나 선수가 안쪽으로 끌어낸 이후에 이 이수빈 선수가 공간을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나타내 선수가 모든 선수들을 앞쪽으로 끌어낸 뒤에 뒷발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타내 선수가 굉장히 센스있게 슈팅을 네네. 시도했죠. 자, 이 득점과 함께 이른 시간에 화천 케이스포가 1대0 한 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발 출전한 짧게 오연희. 짧게 원터치 좋은데요? 넘어졌는데요. 자 반칙은 선언되지 않습니다. 아 김성민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돌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네 지금 돌려주는 거 너무 좋았고요. 네. 지금 이렇게 강하게 또 들어가는 김성민 선수의 이 침투 능력도 매우 좋았습니다. 페이크 동작 이후에 엄마는 강하다 황보람 화이팅. 네. 박지영의 왼발 슈팅. 네 계속해서 이렇게 슈팅을 시도한다는 것 아무래도 권현에서 위원을 만나자마자 또 머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스타일리스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슈팅 오! 막아냈습니다. 강가에 곧바로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내렸다가 또 지금 다시 올려가는 좋은 모습이고요. 네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네, 접어놓고 슈팅! 왼발 슈팅! 슈팅 막아냈습니다. 네. 아 이번 장면에서는 자 이 장면에서 후미나 선수가 굉장히 이 접어놓는 동작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끌어냈다가 접은 이후에 또 왼발로 슈팅까지 이어가는 장면 아 너무 깔끔했거든요. 이것을 강가혜 선수가 뭔가 강하게 오 네 나가고 나타내. 있는데요. 자 패스 연결하는 과정 네. 이만경의 슈팅 강가혜 골키퍼가 처리했습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좋았어요. 뭐 그 흐름 자체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 아, 윤한경 선수가 곧바로 슈팅을 가져갔지만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강가혜 골키퍼로서도 상당히 많은 슈팅 중앙에서 안세희 다시 한번 박스 안쪽으로 로빙 네, 패스 시도 그리고 슈팅! 김상은의 슈팅 아~ 마지막에 높게 떴습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짧은 스텝 이 원 스텝만의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네 슈팅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곧바로 이제 원바운드가 되면서 슈팅을 가져갔지만
조금 높게 뜨고 말았던 김상은 선수의 슈팅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0. 양팀의 스코어는 한 점차. 아직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화천 KS4, 화면 오른쪽에 세종 스포츠 토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쪽 로빙 패스. 자, 뒤쪽으로 올라왔는데요. 바운드 패스. 네, 뒤쪽 슈팅. 오호, 크로스바를 때립니다. 자, 여전히 살아있었는데요. 주심. 자, 패스 이후에 슈팅. 강도가 이제 뭐 세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네. 워낙 코스가 날카롭게 날아왔고요. 네, 살짝 이제 빗맞은 듯한 그런 볼이 되면서 네. 공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람 선수도 이것을 잡기에는 여의치 않아. 수비가 두터운데요. 왼발 크로스 박스 안쪽. 네, 슈팅! 슈팅! 막아냈습니다. 강가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나타내서가 네. 정말 주저없이 때렸습니다. 네, 이렇게 찬스. 네, 정말 좋은 선수들이 끊임없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아, 잘 돌려줬는데요. 네. 지금은 크로스가 굉장히 낮게 떨어져. 오른쪽에서 코너킥. 김성미. 왼발 안쪽으로 감겨 좋아요. 들어오면서 좋아요. 헤딩. 자, 선수현 선수가 굉장히 잘 떨고 줬는데요. 네. 남궁예지가 볼을 빼냅니다. 조다솜. 이번에도 높은 위치까지. 그리고 오른발 슈팅. 와, 조다솜 선수가 정말 시원한 플레이를 보여줬네요. 네, 확실히 두 명 사이 빠져나오는 과정 반칙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빠르게 가고요. 네, 황보람 선수가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선택. 다시 반대편. 네, 나타네. 좋은데요. 과연 나타네. 추가 골을 기록합니다. 나타네. 스코어 2-0이 됐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깔끔했어요. 아, 황보람 선수가 치고 이 라인을 올리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는데요. 황보람 선수가 볼을 끊어내자마자 본인이 직접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왼쪽을 선택을 했고 그 이후에 보여줬던 이 후미나 선수의 왼발 스루패스. 아, 네, 기가 막혔고요. 나타내 선수 역시도 자신의 그런 장점을 잘 살려서 결국에는 침착하게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정말 화천 KS4 오늘 경기에서 완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습 과정에서나 역시나 정말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세우의 로빙 패스. 헤딩 연결. 그리고 나타내. 네, 나타내 슈팅. 과연! 지금도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 네, 확실히 이 나타내 선수가 공을 잘 잡아주고 그리고 이 슈팅까지 이어가는 모습. 확실히 후미나 선수가 나타내 선수를 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나타내 선수 상당히 먼 위치. 최수진의 로빙 패스 그리고 헤딩. 뒤쪽 좋아요. 슈팅. 후미나! 아하! 오른쪽으로 비나갔습니다. 아, 지금 후미나 김성미의 힐 패스 그리고 이하인 반대편. 좋은데. 네, 수비 라인이 조금 강하게 달라붙어 있었고 조금 라인을 지선미의 패스 그리고 오른쪽 황민정 곧바로 크로스 뒤쪽 슈팅. 자, 마지막에 황보람 선수의 맞고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김상은 스피드 살리면서 박스 네. 안쪽 반대편 있어요. 네, 슈팅. 아하! 너무나도 완벽한 기회. 김하름 선수의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네, 사실 이런 거거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충분히 이제 득점을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정말 지금 이 안쪽 접어놓고 후미나 짧게 왼쪽 측면. 자, 우선 추가 시간까지도 모두 지나갔는데요.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0 WK리그 19라운드 경기 세종스포츠토토와 화천 KS4 최종 스코어는